오피스텔 임대 등 관리를 대신해주겠다며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2년간 인천과 안산 지역 신축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 272명과 관리 계약을 맺고 임대인들과 약속한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 57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다른 임대차 계약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차명 회사를 이용해 투자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